제19호 태풍 봉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는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이 이틀째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주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태풍 봉풍의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는 밤이 되면서 점차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육상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파도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3.1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해어읍 광영리 일대 700여 가구에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먼바다에 태풍 경보, 앞바다에 풍랑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황포구에는 선박 2천여 척이 대피했고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이틀째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에는 서귀포시 대정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50살 선모 씨가 갑자기 차오른 바닷물에 고립됐다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돌풍경보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 상강과 동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